안녕하세요. 떡손TV입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 어제죠? 이제 제가 광주를 다녀왔어요. 광주를 다녀왔는데, 광주에 간 김에 제가 또 우리 전라도가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우리 조카들이랑 제 여동생이랑 이제 맛있는 집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이제 광주에는 이제 먹을 게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쌍교돼지 갈비전으로 해서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하네요. 뭐 전주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상도에서는 제가 쌍교돼지 갈비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글쎄 저만 모르나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일단 제가 쌍교돼지 갈비전에 갔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이때가 저녁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이 버글했습니다. 사람이 진짜 많았었고 그리고 남녀노소 돼지 갈비는 누구나 좋아하는 이제 메뉴잖아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고기를 제가 먹어보니까 이 돼지고기가 너무 부들부들한 거야. 고기도 부들부들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갈비가 뭐 갈비는 뭐 당연히 잡이죠. 이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그리고 밑반찬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리고 밑반찬 하나하나가 그 전라도 특색 있는 그 맛 있잖아요. 깊은 맛.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깃집은 보통은 이제 다 먹고 나면, 고기 다 먹고 나면, 이제 냉면을 시켜서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냉면을 먹는 게 아니라, 들깨 칼국수가 나오더라고. 아니, 들깨 수제비. 들깨 수제비가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맛이 담백하고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들깨 수제비 그것도 맛이 일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로는, 이제 광주에 가시면, 쌍교돼지 갈비점에서 갈비를 드시고 1인분 15,000원 정도 합니다. 드시고 하지만 양 많아요. 그리고 마무리는 들깨 수제비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이제 맛 리뷰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 좋아요, 구독.